이상한 놈? 이 소문에 의하면은 휴전선을 넘나들면서 이산가족들 편지나 유품 같은 거를 전달해주는 놈이에요. 난 이 새끼가 어느 쪽인지가 궁금하단 말이야. 3시간 만에 평양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? 절대 다치지만 않게 해달라. 동물의 여성을 대하는 기본도 안 배웠습니까? 짧은 시간 오는 동안에 정이 많이 드셨나 봅니다. 정은 무슨 냉장 기가 막혀 쓰리. 이러기! 남조선 밥 며칠 처먹들만 정신머리 썩어 빠졌구만. 가서 그 배신자 연놈들을 처단하고 오라. 아무도 뭡니까? 우리 애들 믿으세요. 다 특수훈련 받은 애들입니다. 반장님! 얘 이갈라 어젯밤에 죽을 수도 있었어. 우리 부탁 하나 들어주면 그 여자랑 다른 나라를 가게 줘. 남조선 도착했을 때 동물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. 조서희야, 남조서희야, 네 정체가 뭐야? 그래, 어째 꿈틀거리. 다 미쳤군. 이런 사람들 속에 동물 어울리지 않습니다. 사상도 국경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잘 살아봐. 동무의 피는 비린내가 없습니다. 사람 맞습니까?